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 하면 삐질 거죠? 김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즌 세일 영상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제가 왜 역시즌 세일을 진행 안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즌 세일에 돈 쓰지 마라! 이런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역시즌 세일 때는 이미 장바구니에 담았거나 뭐 좋아요 버튼을 눌러놓은 근데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아니면 이게 손에 갈까 말까 걱정이 많으셔서 구매를 안 했던 좀 미뤄뒀던 제품들이 할인율이 확 올라갔다 그러면 사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데 역시즌 세일이라고 해서 뭐라도 사야겠어! 이런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지양한다 요 말이죠. 왜냐면 분명 한 3주? 한 달이면 FW 신상 베이비들이 우르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쁠 거예요. 분명 패션 유행 트렌드는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살짝의 변화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역시즌 세일 구매를 하신다면 유행을 타지 않을 제품, 클래식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본 니트, 기본 데님, 기본 슬랙스, 정말 장식이 많이 안 달린, 데코레이션이 많이 안 첨가된 코트 막 그런 거요. 이런 건 기본템 느낌 깔끔한 거기 때문에 주구장창 입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살짝살짝의 유행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기본템을 어느 정도 갖춘 저는 역시즌 세일을 애용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이때 쓸 돈을 세이브해서 신상 FW 제품들을 좀 더 많이 구매하는 욕심쟁이에요. 저는 쇼핑을 할 때 쇼핑 플랫폼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의 좋아요나 하트를 눌러놔요.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을 때 그 제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의 상태, 재고가 남았는지, 할인이 들어갔는지를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꿀팁? 아니 꿀팁인데 뭐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겠죠. 뭐 저희가 쇼핑몰 플랫폼들의 세일을 모두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전이라는 거는 매번 기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 루틴이 내가 좋아요를 눌러놓은 아가들의 상태를 한 번씩은 다 확인을 해주고 잡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게임 한 번씩 확인하고 주무시는 그런 것처럼요. 제 방법이 정답이다 라는 말은 절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뭐 옛날에 저도 세일을 시작했다 하면은 눈 뒤집어지게 막 사이트 뒤지고 그랬거든요. 뭐라도 사려고. 괜히 세일하는 걸 사면 막 뭔가 이득 본 느낌인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소비는 소비거든요. 그리고 막상 FW 신상들이 이쁜 게 많이 나왔는데 통장 잔고가 부족하더라. 그때 살짝의 후회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애용하는 세일은 두 개예요. 샘플 세일과 리퍼브 세일. 샘플 세일은 모델이 촬영 시에 입었던 옷 혹은 인플루언서 분들께 협찬으로 나갔다 반납된 옷들 이렇게 한 번쯤은 착용된 옷들을 할인율을 높게 해서 세일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분명 사람들 중에 뭔가 남이 입었던 옷 싫어 하시는 청결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조금 불편한 세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리퍼브 세일. 리퍼브 세일은 살짝의 하자가 있는 제품들을 할인율을 엄청나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 세일도 마찬가지로 좀 깔끔한 편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실오락이 좀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거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 두 세일이 엄청 맞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옷을 애지중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아낄 옷은 아끼겠죠. 근데 막 입는 게 좋다? 어차피 소모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요 두 세일을 이용하면 정말 가격 괜찮게 쇼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세일은 제가 평소 입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시도해보고 싶다,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실험적인 옷을 입어보고 싶다, 아니면 너무 비싼데 요거 하니까 싸지네, 요렇게 할 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저 두 세일이 분명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미리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모두에게 맞는 조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리고 솔직히 여름 쇼핑보다는 FW 쇼핑이 즐겁지 않나요? 쇼핑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다양하고 겹겹이 레이어링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브랜드들의 FW 신상들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역시즌 영상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지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늘어놓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역시즌 세일을 이용하지 마라, 구매하지 마라 절대 아니에요. 사고 싶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세일률이 좋다면, 통장 잔고가 괜찮다면 구매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름, 여름, 여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 여름.